쌓인 가진 데입니다. 오늘은 성냥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삭의 신부. 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4장에서 25장. 이삭은 어른이 되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으시스러운 하인을 불렀어요. 자네가 우리 궁왕으로 땅으로 가보게. 이삭은 꼭 맞는 신부감을 찾을 수 있는 걸세. 하인은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낙타 10마리와 많은 금은 보화 그리고 옷들이 함께 딸려 보냈답니다. 모두 이삭의 새 신부에 줄 선물이었지요. 하인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했어요. 그는 올무가에 기지방치고 기도 들었어요. 하나님, 이삭이 위해 준비하신 신부감이 누구인지 가르쳐주세요. 저와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길어주는 아가씨가 바로 이삭이 신부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도의 끝마치기도 전에 한 아가씨가 항아리를 들고 오밀가에 왔어요. 아가씨의 항아리를 다 채우자 하인이 물었어요. 물 한 그릇만 주시겠소? 아가씨는 하인에게 물을 내민 뒤 낙타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거였어요. 그녀는 이름이 리브가였어요. 하인은 리브가에게 선물을 준 뒤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하인은 이삭에게 리브아를 들으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리브가는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말했어요. 이삭은 첫눈에 리브가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곧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받은 축복. 창세기 27장. 세월이 흘러 이삭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눈도 침침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삭의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해오라. 그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겠다.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겠어요.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에서는 요리할 고기를 얻으려고 사냥에 나갔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기 원했어요. 야복의 배에 한 가지 꿀을 일러주었어요.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야복의 발이 양털의 기죽에 둘러주었지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식사를 갖다 주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라고 팔을 내밀었어요. 야곱은 야곱의 에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산행에서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야곱을 해치고 싶었죠. 리브가는 남편에게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고 말했어요.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 야곱은 까마득이 먼 길을 떠났어요. 외삼촌 라반이 정말 먼 곳에 살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밤, 야곱은 돌을 베개로 삼아 땅바닥에 누워 금방 잠이 들었지요. 야곱은 계단이 천국에 뻗어 있는 꿈을 꾸었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앞으로 이 땅은 전부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외쳤어요. 와,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와 똑바로 세웠어요. 멋진 꿈을 오래오래 기억할 뿐이요. 사무하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던 길을 재촉했답니다. 네, 언니님. 이것도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릴게요. 다시 만난 야곱과 에서. 창세기 29장.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면서 목자 노릇을 했어요. 사랑에 빠져 결혼도 했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셨어요. 야곱에게는 양도 나귀 그리고 딱따지도 많았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렴. 야곱은 고향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형 에서가 몹시 두려워했답니다. 에서는 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가족들과 함께 집을 꾸려서 가축과 하인들에게 데리고 떠났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줄 선물들이 든 하인들이 앞장서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가 달려 나와 야곱을 반갑게 맞아 오라 껴안는 것이었어요. 형제는 다시 만나 저 무척 기뻤답니다. 네. 진짜 좋은 이야기죠. 역시 하나님의 말이 들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치 믿기로 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폈는데 이 송곳니가 너무 뽀죽뽀죽해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했나 이거죠? 이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읽었냐면 이삭의 신부,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의 꿈, 다시 만난 야곱과 해서 라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오늘은 이만큼만 읽겠습니다. 오늘 성년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